안녕하세요. 리브레 당국 클럽입니다. 오늘은 라이브 방송 중에 들어온 질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하늘걷기님이 질문입니다. 라인 안에서는 몇 개를 칠 수 있나요? 인데요. 리브레 게임에서는 내가 맞춰야 할 공들이 라인 안에 들어가면 진입이라고 합니다. 프랑스어로는 엉트레라고 합니다. 실제 게임에서 라인 안에 들어갔을 때 진입이라고 인지시킵니다. 진입한 공을 쳐서 1득점을 하면 그 다음은 제한이라고 인식시킵니다. 프랑스어로는 드덩이라고 합니다. 제한이라는 콜이 나오면 목적구 둘 중 하나는 라인 밖으로 나가던지 나갔다 와야 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둘 중 하나가 라인 밖을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라인 안으로 공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까 공이 다시 라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 배치를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라인 밖으로 공을 내보낼 때도 어떤 공을 내보는 게 좋을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공이 라인을 살짝 벗어나게 하는 게 이 게임의 요령입니다. 답변이 제대로 되었다면 좋겠습니다. 언제든 질문 주세요. 감사합니다.